귀한 백성이에요. 36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에요. 아이 무서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스티커로 붙여볼까요? 짜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거룩하게 살아요. 36과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며 그림의 반쪽을 찾아보아요. 자라마,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 이것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자. 여기 친구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거룩한 나라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여기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반쪽만 있네요. 나머지 부분이 다 있는 제사장 옷을 찾아서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은 친구에게까지 연결해 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옷도 반쪽만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 다 있는 옷을 찾아 연결하고 그 옷을 입은 친구에게까지 한 번 더 연결해 주면 완성! 참 잘했어요. 자라미 가정활동, 말씀을 따라 읽고 기도해요. 자녀와 활동을 마친 후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반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문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두 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